在韩服秀之前呢，我们国司馆也收到了来自于韩国著名演员丁宇先生特意准备的助展视频。相信说起丁宇，大家应该非常熟悉。他曾经出演过《高品格单恋》《拥抱太阳的月亮》《搞笑一家人》等优秀的影视作品，受到了很多中国观众的喜欢。下面呢， 我们一起来看一下丁宇从韩国带来的助展视频。그 전에 정의우님께서 특별히 점심과 패션쇼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정우님은 고 복교 자상랑, 헬을 품은 달 등 초여하여 중국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보내온 정의우님의 추정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大家好，我是韩国演员丁宇。中国 실크 박물관과 한국 전통문화대학교가 함께하는 한국 전통 복식과 식물전 1의 대수 개막을 축하합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개막식으로 패션쇼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입었던 공룡과 쇼에 나온다고 하니 이 패션쇼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도 사극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한복을 입는 것에 익숙해지고 한복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한국전통복식과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고 한국문화에 더욱 가까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항저우에 있는 실크박물관에 방문해 즐겁게 전시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극드라마 해치를 촬영 중이라 이번에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 정의로도 마음으로 이의대수 전시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